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저 여러분들께 생생한 던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던파걸 로즈나비입니다. 따스한 햇살, 봄이 왔는데요. 봄바람을 살랑살랑 타고 온 던전앤 파이터의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 저하고 같이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알아보러 갈까요? 던전앤파이터 F8 외전 악은 신의 곁으로. 첫 번째 소식은요, 역시나 유저 여러분들의 기대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킬 새로운 클래스의 추가 소식입니다. 아마 감을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프리스트의 세 번째 전직인 퇴마사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퇴마사는 분수를 이용해서 적을 봉쇄하고 악을 퇴치하는 프리스트의 전직 중 하나인데요. 화의 식신, 여기서 화는 불이란 뜻인데요. 주작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언데드, 악마, 정령 계열의 몬스터 공격 시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전직은 18레벨일 때 팬돔마이어의 그란디스 그라시아에게 말을 걸어서 퇴마사 전용 전직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되죠. 자, 그럼 스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스킬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 맘에 드는 거 몇 개만 추려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름 뭐야? 저 하늘의 별! 도대체 무슨 스킬이 이름이 왜 이래요? 거병을 이용한 스킬인데요. 앞에 있는 적을 내리쳐서 적 한 명을 잡은 뒤에 공중으로 띄운 후 거병을 휘둘러 날려버리는 스킬입니다. 저 하늘의 별이 되어라! 뭐 이건가요? 데뷔센스 장난이 아닌데? 거병을 휘두르기 전에는 힘을 모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공격 버튼을 연타하면 더 세게 날려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환 스킬들입니다. 지의 식신 현무와 공의 식신 백호인데요. 땅의 식신과 하늘의 식신이란 뜻입니다. 둘 다 무쇠 큐브 조각을 소모하는 액티브 스킬인데요. 현무는 적들을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잡은 대상의 방어력을 낮추고 주변 동료들의 MP 회복 속도를 늘려줍니다. 백호는 여러 마리를 불러낼 수 있는데요. 하나만 불러냈을 땐 주변 동료들의 점프력 그리고 이동 속도를 상승시키고 무기를 명속성으로 바꾸는 오우라를 발동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 불러냈을 땐 오우라 효과가 사라지면서 백호가 불린 순서대로 마법 구슬을 발사해서 그 사이에 적들을 공격한다고 하네요. 한 번에 많이 불러낼수록 공격력이 강해진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거선풍! 프리스티만의 무기, 거병을 이용한 스킬입니다. 몸을 회전시키면서 거병으로 적을 공격한 뒤에 거병을 앞으로 던지는데요. 이 거병은 일정 거리를 날아간 후에 정지한 위치에서 일정 시간 동안 회전하다가 사라질 때까지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불이라는 패시브 스킬이 있습니다. 퇴마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퇴마 부적을 날린 후에 폭발시켜서 주변의 적에게 데미지와 함께 분화 상태를 선물로 안겨주는 스킬이죠. 이런 선물 필요 없을 텐데. 언데드, 악마, 정령 계열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언악정 계열의 몬스터를 성불로 죽이면요. 시전자의 HP와 MP가 일정량 회복된다고 합니다. 우와! 고대 던전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바로 왕의 유적과 빌마르크 제국 실험장에 새로운 퀘스트가 추가되고요. 또 그에 따른 보상도 만만치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왕의 유적 관련 퀘스트 불멸의 보로딘이 추가되고요. 빌마르크 관련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멸의 보로딘을 클리어하면 해모왕 보로딘의 칭호를 얻게 되고요. 빌마르크 관련 퀘스트는 테라나이트 무기, 테라나이트 넥클래스, 테라나이트 브레슬릿, 테라나이트 링이 추가되었는데요. 각각의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무기, 넥클래스, 브레슬릿, 링을 얻게 됩니다. 이 중 넥클래스, 브레슬릿, 링을 모두 착용하게 되면 테라나이트 장신구 세트 효과가 발동된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는 HP와 MP를 분당 50씩, 그리고 피격 시 1%의 확률로 60초간 힘과 지능을 6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우와, 멋지네요. 그리고요,
유저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보다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개편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NPC의 팝업 메뉴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NPC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바로 뜨게 변경되었는데요. NPC 머리 위에 마크를 클릭하면 마크 종류에 맞는 팝업이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주로 나오던 HP, MP 회복 아이템이 몬스터를 잡아서 얻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그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물약 아이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덤터걸 로즈나비가 전해드리는 던전 앤 파이터 액트 8 외전 악은 신의 곁으로. 와, 여기까지 이번에 업데이트 소식이었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프리스트의 새로운 전직 퇴마사.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저도 한번 프리스트 아저씨한테 쳐볼까요? 같이 게임하실 분? 자, 여러분 아무튼 던전 앤 파이터 재밌게들 즐기시고요. 저는 다음 업데이트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